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 이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셀러버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이 1,100억 원이 넘게 있다가 2년도 안 돼서 17억 원이 남았다고요? 네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리자면 셀리버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중 수백억 원이 자회사에 유입이 됐습니다. 자회사 리빙앤헬스라는 곳인데요. 2021년 11월에 셀리버리가 이 회사를 149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원래는 네. 물티슈 회사였는데요. 인수 후 바로 다음 달에 2021년 12월에 이 셀리버리가 리빙앤헬스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털어서 140억 원을 또 추가로 출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셀리버리는 지난 한 해 동안 168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또 5억 원을 추가로 모두 20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이 자회사 리빙앤헬스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 대여금입니까? 네네. 왜요? 그 회사를 좀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렇게 출자하고 대여금 방식으로 뭐 인수하고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요. 셀리버리가 리빙앤헬스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492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물티슈 회사에 지금 440억 원을 지금 대여금 목록으로 지금 준 건데 자 문제는 이 모회사 셀리버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데도 계속 대여금을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저 자본 잠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셀리버리 자본금은 184억 원, 자본 총계는 105억 원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고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자본금 184억 원,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99억 원을 기록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셀리버리는 리빙앤헬스에다가 대여금 168억 원,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35억 원을 합쳐서 203억 원을 빌려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모두 전액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기 자신의 회사가 자본 잠식인데 어떻게 계열사에게 또다시 대여금을 줄 수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좀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셀리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20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셀리버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 등을 합치면 433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 한 달 뒤에 셀리버리가 CB 발행 유상증자를 통해서 700억 원 정도 자금을 수혈합니다. 네. 이로 인한 현금성 자산은 모두 13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셀리버리가 리빙앤헬스에 수백억 원을 투입을 하면서 셀리버리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셀리버리는 이 자회사를 지금 현재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앤헬스 매출액을 보면요. 2021년 말 39억 원에서 지난해 232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 원가가 23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짜여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계속 이 자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매각을 결정했다고요. 참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회사 측의 입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자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1년 사이에 3개 브랜드를 론칭했고 200여 개 신제품을 개발했고 또 영업활동에 대한 초기 투자로 생각해서 모 회사가 이렇게 지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라고 했냐면 모 회사가 이제 네. 원래 신약개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셀리버리가 신약개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2조 9천억짜리 대형 기술 이전 오퍼를 받았고 이 기술 이전 딜이 성사될 걸로 생각을 해서 좀 자본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불확실한 그런 예정을 예상을 하고 자본을 막 갖다 썼군요. 네. 그래서 이 대형 기술 이전 오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2021년 10월부터 셀리버리가 글로벌 톱10
제약 회사에다가 자사의 이제 핵심 플랫폼 기술인 PSDT를 기술 이전 관련 협상을 진행하겠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계속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에 무언가를 기술 이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형 기술 이전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까 470억 원 정도가 이 자회사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러면 660억 정도인가요? 그건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네, 남은 현금성 자산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접대비 등에 쓰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비가 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회사 연구개발비는 2021년엔 86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 202억 원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이 중에 179억 원 정도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기관한테 지급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맡긴 임상시험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회사가 이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셀리버리는 원래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다고 발표해서 크게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일상 승인을 받고 이제 투약에 돌입을 했지만 이제 올해 5월에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투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다가 셀리버리가 이제 임상시험 수탁기관 한 다섯 곳 이상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회사 측에 좀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뭐 대금 미지급 소송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 그 CRO들과 다 협조를 구해서 조금씩 상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셀리버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풋옵션 행사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 약 100억 원을 상환을 했고요. 또 지난해 급여 110억 원, 접대비 10억 원, 차량 구입비 25억 원 등으로 모두 221억 원을 썼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또 350억 원 규모 CB 중에서 52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임직원들의 대규모 퇴사로 인한 퇴직금, 또 자회사가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매달 1억 원가량씩 계속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니 현재 셀리버리에 남은 현금성 자산은 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1,100억 원에서 17억 원 대단한데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엄청난 현금이 그야말로 증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 정지까지 됐으니까 여기 주주분들은 정말 허탈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셀리버리 주주들은 이제 셀리버리의 회사 대표와 이제 전 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셀리버리 주주연대 측은 당초 임상시험이랑 신약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이제 증자를 했는데 2022년 지난해 한 해 동안 자회사에 168억 원을 부실 대여를 했다. 또 완전 자본 잠식에 이제 모 회사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35억 원까지 대여를 한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분노를 좀 표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리버리의 증발된 현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봤고요.